배구의 꽃은 스파이크죠. 그 강력한 스파이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그 정확한 토스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스파이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확한 토스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는 공격자가 스파이크하기 좋게 볼을 네트 위로 올려주는 것으로 득점과 직결되기에 매우 중요하다. 오픈 토스는 공격수가 높은 타점에서 스파이크할 수 있도록 공을 충분히 높게 토스해준다. 오픈 토스는 가장 기본적인 토스법으로 공격수가 최상의 위치에서 스파이크할 수 있도록 공은 충분히 높고 정확하게 토스해야 한다. 이때 네트에 넘어 가까이 토스하게 되면 블로킹에 걸릴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A퀵 토스. 네트 위에 볼을 살짝 올려놓듯이 하는 토스로 몸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목의 스냅만을 이용해 공격수의 팔을 향하여 토스하도록 한다. 세터와 공격수가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 주로 사용한다. 비퀵 토스는 세터와 공격수와의 거리가 1~2m 정도 떨어져 있을 때 하는 평행 토스법이다. 시퀵 토스는 공격수의 위치는 오픈 공격과 같지만 토스를 낮고 빠르게 사이드라인까지 충분히 밀어주어 상대방의 블로킹이 미처 따라오기 전에 스파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토스다. 스파이크는 토스를 받아 상대의 진영에 내리치는 최상의 득점 방법입니다. 스파이크는 토스된 공을 받아 네트 가까이에 높이 뜬 볼을 점프하여 전신의 힘으로 상대편 코트에 내리치는 공격 방법이다. 오픈 스파이크는 네트에 평행하게 천천히 날아오는 볼을 강한 파워로 때리는 기술이다. 먼저 도움닫기로 점프를 충분히 해야 하고 안쪽으로 몸을 조금 비틀어 점프하도록 한다. 서너 걸음 뒤에서 도움닫기를 시작하도록 해준다. 장윤창의 즐거운 배구 교실. 자, 스파이크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을 때리는 방법이라든지 손의 각도, 손의 공과 손바닥에 맞는 각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내 스스로 공격 개인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을 때리는 손의 각도는 역시 팔꿈치가 하늘을 향해서 있어야만이 가장 높은 타점에서 공을 히팅할 수 있습니다. 자, 공에 히팅하는 장소는 역시 내 이마에서 30cm, 또 앞에 30cm 우회 부분에서 공을 때려야만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팔꿈치를 향해서, 팔꿈치 하늘을 향해서 내 앞에 있는 공을 때렸을 때 가장 강력한 공을 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공과 손바닥, 손에 히팅하는 순간은 손목이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에서 가장 강력하게 순간적인 히팅에 의해서 공을 때리는 겁니다. 자, 공과 손바닥이 맞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힘이 빠진 상태에 맞는 순간에 힘이 빠져있기 때문에 손가락이 공을 감게 됩니다. 손목의 힘과 우리가 말하는 버드나무 있죠. 버드나무가 낭창 감기듯이 손 모양이 공을 맞는 순간에 감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몸에 강력한 그런 스파이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역시 마지막 순간에는 힘이 빠져야 강한 공을 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강력한 공을 스파이크를 하고자 할 때는 역시 내 몸은 반대로 그만큼 힘이 빠져야 강한 공을 뗄 수가 있는 겁니다. A퀵 스파이크는 약 1m 전방에서 빠르게 공격하는 기술로 상대방의 블로킹과 수비 진영이 갖춰지기 전에 공격할 수 있는 빠른 판단력과 정확한 볼의 운영이 요구된다. 비퀵 스파이크는 세터와 공격수와의 거리가 1~2m 사이에 있을 때 시도하는 공격법으로 세터가 토스해준 공을 강하게 내리쳐 득점으로 연결시킨다. 시퀵 스파이크는 토스를 낮고 빠르게 사이드라인까지 충분히 밀어주어 상대방의 블로킹이 미처 따라오기 전에 스파이크하는 공격법이다. 배구는 역시 강력한 스파이크에 있습니다만 그 스파이크를 차단하는
브라킹의 매력은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공격수보다도 더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브라킹의 그 요령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브라킹의 요령은 상대의 토스, 세타의 놀림에, 세타의 움직임에 따라서 공의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공격수의 눈과 공격수의 손 모양, 이 스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블러킹은 상대편의 공격을 네트 위에서 막아내는 수비인 동시에 바로 역공으로 이어줄 수 있는 적극적인 수비 기술이다. 팔꿈치를 귀옆에 두고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허리를 펴면서 점프하고 최고점에서 상대 공격수의 스파이크 코스로 한 손이나 양손을 내민다. 블러킹 연습은 양손을 이용해 손목으로 볼을 감싸듯 쳐내고 블록아웃을 방지한다. 이때 손은 네트를 살짝 넘어선다는 느낌으로 한다. 레시브는 상대편의 공격으로 넘어온 볼을 받아내는 기술로 패스와 동일한 표현이며 공격의 시작이다. 앞쪽으로 오는 공을 받는 방법은 언더핸드 패스 기술로 자세를 낮추고 두 팔을 편 채로 스윙해 공격을 받아내 그대로 패스로 연결시킨다. 옆으로 오는 공 역시 자세는 동일하다. 두 손 리시브가 어려울 경우는 한 손으로 공을 받아낸다. 공을 받는 위치는 손목에서 팔꿈치 사이가 좋다. 장인창의 즐거운 배구 교실. 백토스는 상대의 브라킹을 속이기 위한 그 중요한 기술의 하나입니다. 자, 백 A, 백 B, 백 C, 앞에와 마찬가지로 앞에서 하는 동작 A와 B와 C 오픈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동작입니다. 와 같이 백토스는 순간적인 동작, 그러니까 순간적인 상대편의 브라킹을 따돌리기 위한 그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토스는 정확성과 빠른 순발력을 요구하는 배구 경기에서 쉽지 않은 기술 중에 하나다. 공중을 바라보며 뒤쪽으로 볼을 토스하기 때문에 평소 볼에 대한 감각은 물론 백토스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상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볼의 각도와 강약을 조절해 정확한 공격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백토스는 2인 1조를 이루어 연습하고 백토스로 올려준 볼을 공격수가 정확하게 스파이크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른 토스를 고수할 수 있게 연습하도록 한다.